약간 좀 특이한 전적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원래 예전에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말하거나 이런 거에는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아나운서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그만두고 작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트북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 노트북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리뷰, 노트북을 네다섯 개를 막 썼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진짜 가전주부님의 그 맥북을 그 리뷰하신 걸 보고 하셨다는 직원분도 저희 회사에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노트북으로 네. 관심을 가졌다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신 거군요. 네,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시작을, 노트북이랑 가전제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이제 모바일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전주부라는 타이틀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지었습니다. 가전과 주부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가 많이 없는데 네, 네. 그런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걸 하면 잘 되나요? 네. 저는 안 떠올리지만 신의 한수였다. 신의 한수였습니다. 빅터시네요. 네. 네. 빅마블님은 왜 빅마블님이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이제 저도 음악이랑 그리고 악기를 전공했었거든요. 악기를 하다가 그 비트박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뭐 이렇게 영기도 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좀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보고 이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때 이제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떤 악기를 전공했고요? 아, 저는 원래 이제 그 재즈 플루트를 전공했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붙고 안 가고 공연 다른 공연을 했었어. 비트박스 이런 거 공연하고 하다가 이제 치킨송으로 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배경이 있었나요? 이렇게 공연도 하셨었고 비트박스도 하셨었고. 그건 그냥, 별개긴 한데 별개요? 그냥 좀 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 다 타고난 운이 있는가 봅니다. 네. 눈으로 600만. 그래요. 그런 운은 참 대단하십니다. 치윤 형은 어떻게 치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습니까? 아, 네. 제 이름은 그냥 치윤이라서. 네, 치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한 적 없었네요. 그렇군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잘 몰랐어요, 치윤인지. 아, 치윤이요. 저는 이제 유튜버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장사파이라고 하죠. 파리피플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이프로팅이라는 이제 보충제 회사에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가 작년에 회사가 본사가 영국이라 가지고 영국에 이제 인종 유튜버들이랑 놀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유튜버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래머랑 유튜버랑 배우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출국하자마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먹방으로 전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랬어요. 사실 저는 치유님 먹방으로 먼저 만나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마이프로틴 앰베서더가 어떤 얼마나 큰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치유님 만났다 그러니까 마이프로틴 앰베서더 아니에요? 막 그렇게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더 조각을 좀 나타내시는 분이시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영향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그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제작을 하려면 기기도 필요하고 또 내 안에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것들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필요한 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신데 그래서 장비들이 좀 영향 그